오늘 법궤 문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은혜의 시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법궤 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성경 배경을 설명할 필요 없고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는데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짧은 게 좋지요? 그거 봐, 그거 봐. 근데 벌써 본문 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짧게 쓰니까. 좋아요. 예, 법궤 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또 성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바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따로 세우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아프리사테 헬라오고 아프리사테라고 하는데 따로 세워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는 수많은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따로 세워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신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되시는 바로 초자연 계시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제한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계시로부터 온 명령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이것은 참으로 이거는 누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대학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있습니다. 그 하버드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세웠지만 그러나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 때로 성경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를 사단의 복음 성경협회를 세우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고 비전을 두고 저들이 온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제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최종 결과의 목표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하나님의 의식에 따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앞서가는 법궤 운동을 해야 될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어 말씀대로 아프리 사태라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하다 그 뜻입니다. 분리했다는 것은 선택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요로 쓰고 있습니다. 분리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분리했다는 것은 세상과 이방의 분리 그 상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리역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리했다 따로 세우라는 것은 분리했다 아프리 사태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리요 더 나아가 성도 중에 분리요 교회 중에 분리요 모든 단체에 제 기능 역할 못하는 이와 같이 허구적 이름만 갖고 있는 단체로부터 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는 비전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아프리 사태라는 것은 임명을 받다 그 뜻이죠. 그래서 임명을 받다는 것은 새로운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임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단들이 복음 성계 협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임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임명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임명을 붙잡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들고 법계 운동하러 나아가는 따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순복에 우리의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권석들이고 사자들이고 목회자이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 사태라는 것은 봉헌하다는 것입니다. 봉헌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과 몸을 드려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모든 목회자이들이십니다. 선지자이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멘. 물론 이 자리는 축하로 오신 분도 있고 우리에게는 참 축하뿐만 아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사명을 받고 앞에 나아갈 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계 운동선 따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따로 세웠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가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프로 드르모스라고 합니다. 프로 드르모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창시자요 선구자요 진취자요 전진하는 자요 새롭게 개발한 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같이 앞서가는 법계 운동하는 지도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앞서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도 그렇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잊지 못할 모든 기독교의 세계적인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부시대라든가 속사시대 그렇습니다. 교부시대 속사시대에서 그 유명하신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로마의 클리멘트 이분이 우리를 또 예수님의 뒤에 따라 사도들 뒤에 따라 이분이 또한 우리의 모든 세계에 신이 썩고 부패하고 안일하고 이 인본주의로 추락한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끝까지 사수하고 앞서갔습니다. 그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서문학교의 감독 홀리갑이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입니까? 안디옥교회 여러분 잘 알지요? 안디옥교회 누구시지요? 안디옥교회 우리가 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분에 대해서 안나티우스 여러분 인나티우스라는 분이죠.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분도 역시 그랬습니다. 앞서가는 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앞서가도록 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의 인나티우스의 길을 우리도 가고 또한 서문학교회의 폴리갑이 가듯이 또 2, 3세기에서 아주 우리를 교훈하고 있던 순교자 저스틴 저스틴한 분도 우리를 먼저 앞서가신 분이고 그 길도 우리도 이 시대에 가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레나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니움 교회의 감독이 이분도 그랬고 터틀리아 알레산드리아 학파 중에서 클리먼트 오리게인도 있습니다. 키프리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가신 교부들 속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하는 교회 속에서 참으로 몸부림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했던 것은 바로 로마의 세계 중심의 도시였던 그 중심의 부패했었습니다. 그 부패의 주장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오잖아요. 네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되어버렸던 그 시대에 참으로 그래도 서방교회라고는 암브로스라든가 제롬이라든가 어거스틴이 참 얼마나 앞서갔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들만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그노다, 왈도파, 위클립,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앞장섰던 독일의 마틴 루트, 프랑스의 존 칼빈, 이런 분들이 다 모두 앞서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단체가 제 기능도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분하시고 세우신 것은 앞서가는 우리 사닥다리 복음 성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앞서가는 지도자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 앞서가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이셨고 생명의 선구자이셨고 또한 믿음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오늘 앞서가는 지도자는 이같이 구원의 선구자요 생명의 선구자요 믿음의 선구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바로 법궤 운동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사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주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가능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법궤 운동의 역사를 강연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계시와 함께 법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법궤를 들고 저 요단강을 도하작전에서 승리했고 나아가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같이 역사자라고 볼 때도 강야 행군 중에 임마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법궤는 길가에 있다가 나중에 실루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별산과 그린심산에서 거기에서 순종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시대 법궤는 실루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마다 거기에서 순종의 또 모든 순례의 절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불행하게도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도시라고 하는 이런 아스돈과 가드와 이 에그론이라는 곳에서 약 7개월 동안에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하는 다곤신이었습니다. 그 신전 옆에 놨는데 이 완전히 다곤신이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박살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했고 또한 사망의 환란으로 임했다고 사무엘상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궤는 말 못하는 두 암소에 이끌러 수레바퀴에 실려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의 베스메스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불평등하여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약 70명가량이 거기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 16km 떨어지는 기랏 아르 여아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곳에다가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반아듬이 그의 아들이었던 엘루아살에 그곳에 거룩히 구분해가지고 그 법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약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역사 무당이 등장했던 다윗의 왕조에 의해 법궤는 다윗의 점령한 다윗 시온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왕조에 아주 절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신축된 모리아산에 새 성전의 언약궤는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라는 체험의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법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법궤의 행방은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이 그곳에,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법궤가 행방이 모연해졌습니다. 그 후에 이 법궤라는 것이, 예, 이게 성전의 보물과 함께 시락이라는 사람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옮겨갔다는 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설,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군사들이 들어와서 부수고 불태워버렸다는 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당시에 스레밤의 성전도 그렇고 헤렛 성전도 그렇고 그곳에 법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궤 안에는 율법과 성경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심판하신 후에 이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되는 새 예루살렘의 항생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8절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구속의 언약의 완전 성취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법궤의 계시야말로 구속의 계시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예표론적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우리가 이 법궤 운동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법궤 운동이라는 것은 구속의 운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요 십자가의 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을 향하는 구속사의 여루에 하나님의 자기 임재와 보호와 승리를 알려주는 법궤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는 운동이 바로 법궤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을 멸하고 선의를 후원하는 심판의 운동이요 바로 구속의 주를 가리켜 하는 방편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청부장과 백부장, 장수, 장교들을 선의 그분들이 여기면 법궤를 옮겼다고 역대상 14장 1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충돌을 하셨다고 역대상 13장 11절 말씀합니다. 이 우시아는 거기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을 기분 맞춰주고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본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무신론, 유물론, 자연론, 지금 진화론, 이와 같이 육체적, 세속적인 운동, 인본주의, 얼마나 이 시대에 지금 혼합주의들이 판치고 있는 시대입니까? 이때 철저하게 우리에게 신본주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구속사요, 구속사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구속사 운동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따로 세우시고 이같이 앞서가게 하시고 법궤 운동을 이롭게 허락하신 이같이 사닥다리 복음 성교 협의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보다도 더 높고 유대하고 더 넓고 무거운 것이 신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사이에 정치적 목회자가 신여로가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날마다 거기에 맹종하기도 하고 정치에 줄을 쓰기도 하고 인간의 비유를 맞추기도 하고 청안에 드나드는 모든 이러한 목회자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기도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훈을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이 중세시대도 타락한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이 참으로
앞서가야 할 복음 운동의 목회자, 선지자분들이 이같이 청와대에서 세상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들 앞에서 참으로 그 명령의 복종을 받고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본주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우선순위요 그분의 위치에 복음의 선지자의 자기의 길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을 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인간의 기부를 마치고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들의 비유를 맞춰서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법궤 운동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악 앞에 그들이 빛을 발하고 그의 썩어가는 영혼들, 부패하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 병든 영혼들 거기에서 건져내라고 세우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사작다리 복음 성경협회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하여서 이 시대에 떠져가는 등불을 다시 붙잡고 밝히고 이 세계적으로 굿사운동을 하라고 주님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또 나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의 복귀를 새 수레에 거기 새 수레 위에 운반했다라고 역대상 13장에서 17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다윗과 충돌했다라고 합니다. 가득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원이라는 타작마당에 이를 쓸 때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실었던 이 법궤가 이제 거기에 수레에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법궤를 흔드는 것을 붙잡다가 우세아가 거기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장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법궤는 선택받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복음보다는 얼마나 세상적인 프레그룹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주의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신본주의 운동과 이와 같이 진리의 운동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말씀지로 나가는 곳이 바로 부흥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거기에는 사례들 가운데는 참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세속적으로 만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 보게 되니까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부 덮기를 피하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맨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강야교에서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에 운반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단강 도하작전에도 그랬고 여리고성 함락작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매어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법궤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어깨에 복음을 짊어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며 사닥다리 복음 선교협회가 나가는 법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현대판 수리에 싣거나 끌거나 옆구리에 차거나 남에게 의탁하는 자는 하나님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법계 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사사스럽게 자기의 생각의 의중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성결, 신임 운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의 앞에서 이스라엘 진지와 행구는 반드시 법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민수기 10장 33절 말씀하고 있고, 요단강 도하작전의 법계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향후는 가다듬어졌다고 여호수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여리고성 함락작전에도 여호수아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법계의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완전 질서를 체계화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모세가 명한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 직무를 분담했습니다. 법궤를 내릴 자, 나팔을 불 자, 궤를 지킬 자를 등등 행진의 대열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들이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없습니다. 참 그저 목소리 높은 사람이 최고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로 교회 안에까진 교단까진 단체까진 병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히 새롭게 구분해서 이같이 법궤를 매일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성결했습니다. 몸을 성결하라, 역대상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고유한 계획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질서를 위해서 각각의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정결로 성결로 우리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법궤 운동을 하는 우리 사닥다리 복음협의회에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법궤 운동은 역대상 15장 16절 22절 중에 보니까 법궤 운동은 함께 보니까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용 찬양인들을 참 우려스럽게 철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법궤 운동할 때 이 감사 찬양이 나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와 찬양 운동은 바로 십자가 운동 중에서 감사 운동이고 바로 승리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또한 역대상 13장 12절 14절을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 보니까 오베데두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닥다리 복음 선교협의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고시온서로 옮겨오는 운동이었는데,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 길을 안치시키고 초선을 예배했다고 역대상 15장 1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준비하고 그 위에서 법궤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궤 운동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같이 광야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하여 광야와 예루살렘에 거쳐 법궤 향방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목표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유대와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의 이 사닥다리 복음 선교 협회가 나가서 이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복음의 시대요, 주님이 오신 시대요, 주님이 저들이 만나서 저들이 회심하는 시대요, 완전히 이 시대가 복음주의 시대가 열려져서 완성되어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의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역대상 15장 28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유하여 친 장막의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궤를 하나님 앞에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새하늘 새 성전의 법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법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됨이 될 줄 믿습니다.